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로 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고와 관련된 테마파크인데요. 이 레고랜드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고랜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라고 합니다. 현재 약 75% 정도가 건설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이 레고랜드를 발판 삼아서 강원도와 춘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레고랜드를 왜 갖고 왔냐면요. 이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있는 땅 주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선사시대 유적지 규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동기 유구 1400기가 발견되었고요. 고인돌은 101기, 집터는 917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종의 성벽 역할을 하는 환호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규모가 큰 무덤과 주거지가 발견된 것을 보아 우리가 잘 몰랐던 세력이 춘천 지역에 강력하게 세력군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죠. 무엇보다도 청동기 시대 유물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인 고구려 기구리까지 발견된 것을 보아 이 유적지의 중요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 일대가 전략적 거점이 아니 겠느냐라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재개울만도 하죠. 독일의 루츠피들로 고고학 교수는 중도 유적지에 대한 평가를 영국의 스톤헨지나 페루의 마추픽추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죠. 그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고 그 가치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중도 전체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주거지만 보아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대단히 마을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역까지 생각해본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중도 유적이 중도 지역의 초기 국가 단계의 방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고조선 시기 유적인 만큼 비어있는 고조선사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유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도에서 발견된 적성총은 중국의 우화량 유적에서 발견된 기원전 3500에서 3000년경 적성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한국의 청동기 시대 문화의 원류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도 유적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도 유적에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발견되었던 일종의 성벽 역할을 하는 환호가 국내 최초로 발견되기로 했습니다. 그간 환호가 국내에서 발견된 유적이 없어서 환호가 중국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는데 바로 중도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중도 유적이 전부 발굴되지 않았고 발굴 예상과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중도 유적의 가치가 올라갈 거란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단일 유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 유물을 원래 그 상태에서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물 위에 앞서 말했던 레고랜드가 지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미 3천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이미 레고랜드가 거의 다 지어진 시점이라서 지금 와서 당장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문화재가 처음 쏟아지던 2014년에 전면 보존 결정을 내렸더라면 레고랜드도 다른 곳에 짓고 역사 유물도 원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었을 테니까요. 또 더해서 레고랜드가 추진되는 와중에 뇌물도 오갔다고 하니까 어쩌면 유물들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 6월 18일에 문화재청이 유적공원과 유물전시 박물관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서 2023년은 완공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유적공원도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도 전체가 발굴되지 않은 시점이고 2010년부터 레고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유적지 전체를 충분히 지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은 그대로 남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유물, 유적이 분포하는 중도 유적지 위에 또다시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서 남은 유적까지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레고랜드 수익 분배 구조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져갈 수 있는 레고랜드 수익은 최대 12%입니다. 나머지 88%는 멀린사가 가져가죠. 게다가 수익이 4천만 달러 미만이면 모든 수익의 100%를 멀린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대부분 수익을 외국 기업인 멀린사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고랜드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멀린사가 내야 불공평하지 않을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멀린사가 투자한 자금은 전체 사업비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레고랜드 진입교량을 850억 원을 들여 무료로 놓아주고 심지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도 일부 토지를 매각까지 하기로 했죠. 강원도가 현재 레고랜드에 대한 경제성을 상당하다고 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도에 붙인 유적지는 뒤로 하고 말입니다. 물론 영국이 스톤헨지에 버금가는 중도 유적지를 파괴해서 한민족의 혼을 파괴하려는 음모론도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 유적지가 덜 중요해지는 건 아닙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모든 역사 유적을 볼 수 있는 중도 유적지는 한국판 스톤헨지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도가 이때까지 쓴 돈을 생각해본다면 그 많은 돈이 전부 다 매물 비용이 될 것이고 강원도 경제에도 크나큰 악영향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에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실히 보여지는 유적지를 무시할 수도 없는 놀이시죠. 어쩌면 한국의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고요. 돈과 역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는 이미 결론이 나온 듯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걸 보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